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콕입니다. 유닛 4, Grammar to Reading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friend of mine 하면 친구죠. 자,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단수 was sitting 진행형 앉아있는 중이었어 in Miami 공항에. 자, reading ing 여기 주어시고, 자, 누가 읽으면서, 자, 내 친구가 지가 읽다의 능동 현재 문사 썼어요. ing. 자, 읽으면서 잡지를. 자, while she was waited, 그녀가 기다리는 도중에, 자, to catch a plane, 투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자, catch a plane, 잡다는 뜻이니까 비행기에 뭐 이 타기 위해서, to 어디로? 뉴욕으로 가는. 자, 그녀의 관심이나마 친구의 관심은 was distracted 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썼죠. 그래서 방해받았다. 자, 방해가 빠졌네요. 방해받았다. 자, rough, 거친. 자, 그래서 시끄러운 말싸움. 시끄러운 말싸움에 대해서. 나 여기 또 주의하셔야 돼요. taking은 앞에 나오는 말싸움의 성질이에요. 능동에서 잡습니다. 자, 이 말싸움은 taking place. 그래서 발생하다 뜻이죠. 일어나고 있었는데 at 좁은 장소. 자, 티켓 카운터, 티켓 발행해 주는 곳에. 자, 그러나 나는 must 동사원형 get to는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도착하다, reach의 뜻이요. 도달해야 돼, 뉴욕에 오늘. 자, an angry lady, 화난 여자가, 자, hotly, 이거 맞죠? 맞나? hostly죠? H-O 어보이만 그래서 맹렬하게, 뜨겁게를 좀 이상하게 써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자, 말했어. The clerk은 여기서는 근무원. 티켓 발행 근무원이겠죠, 여기서는. 자, I'm sorry, ma'am. 미안해요, 아줌마. But 거기나 there's are no more seat의 복수 있죠. 더 좌석이 available. 사용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came이 동사고, 뒤에 나오는 주어가 거꾸로 도치됐어요. Came the reply. 응답이 왔어. 자, 그러나 내 8살의 딸이 on that plane, 그 비행기에 있어. 자, 나는 그 아줌마죠. can let 사역동사 뒤에 동사원형 허락할 수가 없어. 날아가는 것을 뉴욕으로 all by herself, 그녀 혼자서는. 자, 엄마가 울었어. 자, 미안해요 레이디, 그 비행기는 가득 찼어요. 라고 또 came the same answer이 또 주어동사 도치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잘 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 친구는 had been 대가거 시제 주의하시고, 이전부터 had been watching 보는 중이었어. 자, 그리고 자, listening 또 듣는 중이었어. ing. 자, to 여자의 자, awful 슬픈 자, 이야기를. 그리고 그녀의 heart는 마음이겠죠. 심장은 was touched. 뭔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with compassion 연민으로. 자, for distressed 과거분사요. 그럼 비탄에 빠진 엄마에게. 사업법 주의하시고. 자, 그녀는 친구예요. 여기서는 친구가. 자, walked over 갔어. to 어디에? 티켓 에이전트 티켓 발행인에게. 그리고 자, offered 시제일치 1번 그 다음 2번이죠. 제공했는데 to the later flight 나중에 비행기를 타겠다고. 자, if it meant 만약 그것이 의도한다면 그것 해석 잘해야 되는데 티켓 양도 예, 여자의 티켓을 양도한 것이 의도한다면, 자, 그 여자란 말은 마음이에요. 그 엄마가, 자, could 동사원형, 자, use,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여기서 친구예요. 친구의 티켓을, 자, to travel. 어떤 티켓이냐면, 형용사용법이죠. 뉴욕으로 가는 여행을 with her daughter, 그녀의 딸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양도하면 이 엄마가 갈 수 있다면은 아마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 에이전트는 티켓 발행에는 welcome, 환영했어.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친구고 나머지는 다 엄마예요. 자, 내 친구의 솔루션 해결책. 자, 그리고 quickly 빨리. 자, issued가 동사로 해서 뭐냐면은 수식해주고 발행. 자, 그 다음 발행은 아니고 발행해줬어. 그 다음 re-valuated는 re가 다시죠. valuate가 타당하다. 그래서 합쳐지면 ticket이니까 재갱신된 티켓을 발행해줬는데 to the woman은 여자 엄마겠죠. 그래서 밑에 좀 내려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 엄마는 엄마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they arranged for another flight. 여기서는 arrange는 배열하다 보다는 예약해 주었다. 자, 다른 비행을 for 나의 친구를 위해서. 자, 그래서 공항에서 딸만 혼자 가게 생긴 상황에서 보고 있던 자기 친구가 양도해줘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 엄마의
만약 심경을 내라고 하면 몇편 나왔듯이 문제, embarrassed 당황되고, distressed 뭐 비탄에 빠졌다가 relieved 안도되고, thankful 고마워요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수 있습니다. 자, 여튼 주제는 알파고와 함께 슝 정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에서 어려움에 빠진 엄마에게 비행기 표를 양도해 주었던 필자의 친구.